안녕하세요. 오늘도 엄청 추워요. 오늘은 저번에 옹병 만들어준 거푸집 폼 뜯으러 가요. 빨리빨리 다녀야죠, 형님. 정해 왔어? 저 올라와 있더만요. 나 근데 빠루 작은 게 다 어디 갑자기? 그래도 그 빠른가 봐서 형님이 찾는 것 같은데. 아우, 추워. 우리가 이제 이사를 아직 안 해갖고 뭐 준비들이 안 됐으니까 그렇게 알고 드세요. 아니, 사장님, 이거 가스통으로 치 말고 탱크를 놔둔지. 어디? 탱크 났어. 탱크 났어요. 그럼 거기서 싸게 넣게. 나도 그거 놀라. 아, 연락자 형님이 앉아서 역시 핸드폰을 바꾸었구나. 멋있구만요. 내가 사진 찍어놓고 보여줘. 오늘 형님 요거 다 철거해가지고 차에다 싣고 갖다 준 것까지 끝이에요? 와, 또 이거. 이거 오늘 하루에 돼요, 이거? 응? 오늘 하루에 돼? 응? 뭐다, 또 왜 이거? 하기야, 저까지 가면, 제극이 되겠구나. 와, 뭐, 쏟아져 볼까요, 겁나네. 다른 건 겁 안 난지. 제가 겁이 엄청 많아요. 아이고, 이제. 구석에 있는 거 다 빼가네요. 아이고, 옹벽에서 이제 내려갑니다. 유튜브에다가 새참을 저 이렇게 좋은 거 안 준다고 신고해놔야 되는데 뭐야 이거 새참이 이거. 근데 결과는 괜찮게 된 것 같아요. 일본도 일단 패스께 김판건이도 안 잘려갖고 다 좋은 것 같아. 결과는 일본하고 일본 안 만나려고 했거든. 그럴 수도 있어. 일본도 깨물지 됐잖아. 예. 한국하고 일본 완전히 창피하게 되었어. 소리 죽고 해봐. 소리 죽고. 중국은 떨어져 있어. 중동 애들이 훨씬 잘하더만요. 이란은 늙었다 해도 더 잘해 볼다. 이란이 제일 잘해. 육개장. 육개장? 다르다. 많이 나왔어, 딸기? 올해 근데 딸기가 많이 안 나와서 비싸담소요. 딸기를 못 사 먹는답다. 그래서 괜찮게 나왔어. 형 거는? 아니, 잘 됐냐고. 저번에 볼 때는 잘 된 것 같더만. 딸기나 한번 구경해볼까? 이야. 딸기가 이제 다 됐나 보다. 정만영 동생이에요. 정만영 동생. 친척. 예. 이제 딸기 다 땄나 보다, 이라방은. 정식밥 드셔야 되겠구먼. 조금 남았어요. 형무원 거 일하고, 저, 덕산 일하고, 뭐 이상하게 요즘 일이 좀 많이 나는 있었네. 다른 사람들 다 놀았다는데. 오히려 일을 하니까 얼굴이 더 좋아졌어. 사람이 그러니까 움직여야 돼. 그러니까 사람이 움직여야 돼. 나 이제 술, 담배 다 끊었어, 형. 담배는 이제, 한 25일 된 것 같은데. 술은 이제 끊는다는 소리는 못하고 집에서만 먹으려. 사고를 얼마나 집어댕긴가. 나 안 되겠고. 가 일할라요. 고생하시오. 그래. 예. 앞면은 금방 뜯어버려. 담배를 끓여먹게 쉬는 시간에 할 일이 없어. 탁 쉴 때 담배 안 나갔지. 최근. 요것도 푹푹 쓰러진 게 재밌네. 웅크멍이 아무타게 표지 뚫어놔. 파이프만 정리해보면 끝인가? 폼핀 좋아야죠. 그래도 금방이네.
마무리. 그냥 나 가세요? 이거 인생이라고? 우석했어? 평소사가서 용수 주고 마늘밭에 아이가 있대. 그치, 누가 안 키고 있나 보네. 이거 된장국 끓여 먹어도 맛있고 무채나도 맛있더만. 우리 맘빼미도 문장 쓰는 게 있는 거 아니야? 근데 얘하고 냉이하고 생긴 게 비슷한 게 있더만. 비슷한 거 있어. 나는 구별을 못 하겠어. 뿌리도 엄청 크더만. 이거 뿌리 별로 안 크네. 얼어갖고 뿌리 잘 먹겠어. 이렇게 된장국 끓여볼게. 아, 또 육수 냄새가 진짜 좋네. 봄보다는 지금 겨울 냉이가 훨씬 좋은 거라며? 봄에는 꽃도 피고. 이 시야만이 때문에. 그게 왜 냉이가 없을까? 꽃사리도 없어져. 냉이도 없어져. 지구까지 맺히면 가면 없어진다는데, 뭐, 차근차근 없애갖고. 지구가 없어져 본다, 아래? 냅둬보라, 그때는. 나 없을 땐게. 아니, 지구가 없어지기 전에 사람이 안 없어지게 생겼던가. 그때. 벌교도 이제 18,000명에서 미끄러져 버렸대. 아니, 18,000명에서. 전쟁 나서 자방에서 날리고. 아이고, 전쟁 그런 거는 뭐, 역사는 내내 있었으니까 냅둬 보라. 아, 옛날에는 저기 하나만 나와서 잘 치울 줄 안 그랬는가. 세상이 다 그렇게 변하는 거지. 진짜 어찌, 이런, 우리 어렸을 때는 그런 걸 보고 살았는데, 그치? 얘기 나라고 이렇게 재촉으로 할까? 아이고, 밖은 아직도 춥네요. 그러니까 나 같은 이렇게 장가 못 가는 사람들이 저기 애국자가 아니라니까. 영이 영 말대로 애국자가 아니지야. 나라 지킬 사람. 그러니까 둘이는 낳고 가야 된다는데.